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80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과 이후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인 이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박정희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두환은 지금의 기무사에 해당하는 보안사를 장악하였으며 12.6 사태 이후 지속된 계엄령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군부의 이러한 행보에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 철폐 그리고 유신체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처럼 1980년 봄 진행된 민주화운동을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오히려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인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학을 폐쇄하였습니다. 5월 17일 계엄 확대로 인해 전국이 조용해진 가운데 전라도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8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며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5월 18일 시작된 시위는 21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장악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여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계엄군은 언론을 장악하여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갔으며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탱크와 헬기를 동원하여 전남 도청에 있는 시민군을 진압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끝이 났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시민들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자료집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최규하를 물러나도록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이후 7년 동안 한 차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7년 단임제와 대통령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여 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몇몇 언론사를 합쳐 하나로 통폐합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보도원칙을 하달하여 기사를 검열하며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주화 요구를 강력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유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입시 제도인 각 대학에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으로만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는 학력고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본고사 체제의 어려운 난도로 인해 성행하였던 과외를 금지시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박정희 정권기 00시부터 04시까지 야간에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던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여 밤에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해외여행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프로야구를 개막하는 등 프로스포츠 산업을 지원하며 유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권기 정치적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잠시 정치사는 접어두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